거기 보면은 축복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2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3번 할 차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그런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로는 거의 이제 40년이죠.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가까운 그때에 모압이라는 지경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이제 청해 가지고 와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그 발락의 어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높은 지위를 주겠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일에 이제 그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바알의 신당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 발락을 만나서 엄청난 이제 그런 어떤 융숭한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바알의 그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다른 쪽으로 이제 또 가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이런 곳이었는데 다 보지 못하게 약간만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저주하라고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발락과 발람의 그런 이제 두 번째 준비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민수기 2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발락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발람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그런 모습에 압도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없는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네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발락과 발람이 제단을 쌓고 재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제단을 쌓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든가 또 어떤 불의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발람 선지자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발락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엄청난 그런 자신을 높여주고 재물과 이런 명예와 이런 권세를 줄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저주하는 그런 재단을 쌓고 재물을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제가 보면 기도원 원장들 가운데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국민일보에 보면은 무슨 영성집회 기도원 뭐 이런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충청도에 어디 유명한 거기 기도원이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그분이 뭐 이화여대 나오고 기도원 원장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인텔리해요. 그런데 뭐 은사도 이제 강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딱 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다 교회를 하나 개척했을 때 그 옆에 사시면서 이제 그 제주 우리가 세운 교회하고 아주 목사님과 친밀했던 그런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그때 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러 거기 수양관을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권사님이 너무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가겠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금식을 21일 동안 한다는데 절대 못 한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이미 기도해 봤었잖아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권사님이 고집을 부리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정말 이제 몸이 허약해요. 너무 이제 금식 20일을 한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딱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분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왜 권사님 당신 말이야 이게 지금 가정의 문제 이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게 안 풀린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지고 딱 그런다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권사님 가정이 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뭐 십자가 탑을 해라 봉고차를 하나 사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뭐 1,000만 원인가 얼마 보내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이제 막 한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21일 금식을 못하고 일주일 정도인가 하다가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결국에 내려왔어요. 가지 마라 하니까 갔죠. 근데 저희 교회에 한번 부흥해 왔던 그 목사님이 거기 보면은 신문에 자주 거기 강사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거기 자주 부흥회를 갑니까? 내가 이제 다 그랬죠. 내가 이미 기도해 봤었다. 근데 그 원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 거기 가냐 딱 하니까 이분이 놀랬죠. 근데 가면은 부흥 강사들을 막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에 헌금을 얼마 하도록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집회를 하면서 하라 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자기 그게 강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거기 온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 원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거기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여기 지금 발람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인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건전한 기도원은 괜찮아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조그만 기도원 있죠. 특히 막 시내 이런 데다가 기도원이라고 간판 달아놓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여러분 안 돼요. 왜 기도원이 이런 어떤 시내 안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저기 산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런 데 가고 은혜 받고 또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데 시내가 있는 기도원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보통의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던 그런 집사님들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도 가끔 있지만 집사님들이
은사를 이제 좀 받으면은 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1년에 또 2년에 마치는 그런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기도원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그런 지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전혀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이제 투시 은사나 약간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발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에 있는 기도원은 여러분이 일체 가면 안 돼.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부축기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서 애언한다는 사람들이 애언이 정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얼마나 엉터리 빵터리 이런 애언을 하는지 몰라. 제가 이제 예전에 성령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정말 그런 성령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그런 영성 집회한다면 가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무슨 예언자들이 한국에 왔다면 그런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예언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발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돈 때문에 이제 애언을 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근데 15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뵐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안고 그 곁에 서 있으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그냥 돈에 이런 눈이 멀었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의 그 종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이제 부흥회하면서 보면 와가지고 아니 부흥 강사를 같이 무슨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 이런 집회를 많이 했죠. 무슨 바람바람 무슨 바람 이런. 그러면 거기에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부흥사 유명한 사람인데 막 돈을 강요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부흥사는 아주 대한민국 유명한 부흥사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런데 또 와가지고 그러면 돈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 저는 부흥회를 너무 많이 다닌 사람은 부흥 강사로 초청을 안 하는데 그런 어떤 무슨 바람 전도 무슨 바람 축제를 하면은 이제 강사진이 쫙 있는데 제가 자주 이런 데 부흥회를 돌아다닌 사람은 강사로 온다고 하면 나 오지 마라고 그래. 이 사람 딱 제가 그래요. 왜? 계속 부흥회만 돌아다닌 사람은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한번 가려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오전에 가서 이 교회하고 오후에 저 교회하고 밤에 또 어디 가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탕이란 말이 이상한데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면은 무슨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오지 말았는데 아니 이 사람의 유명세가 있으니까 꼭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밝혀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겠어요? 발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발람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돈 때문에 지금 그러냐. 자,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임하셨어요.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이제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참, 하여튼 기가 막히죠. 네.
자, 계속 보겠어요. 발람이 에오나에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레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지금 에오나함에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자세히 들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야? 우리가 예전에 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므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 좀 바뀌었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절대 뭘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안 해. 인생이 아니시므로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저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말해놓고 후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자 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축복하라고.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서 보지 않으십니다. 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신약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줬는지 힘을 줬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어떤 자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했죠.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네, 지금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지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버립니다. 네, 하나님은 저주를 그러니까 뭐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복음성가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을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자, 손론전정 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손을 얹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고 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알 수.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을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막 재물과 이런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 그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한다는 걸 믿는 이 발락이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그 백성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들은 집요합니다. 절대 한 번 두 번 그걸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또 그런 일을 어리석게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발락과 하려면 세 번째 어떤 일을 했는지, 자, 민수기 23장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아니, 바알의 산당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혹시 기뻐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끌어갑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거기, 예, 계속 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참 하여튼 기가 막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또 이제 한 거예요. 부월산으로 가서 말이에요. 각가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네. 민수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 가면, 타락한, 예, 선지자 혹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선지자나 주의 종들에게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올바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종이 예언자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그리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롱 목사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병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이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거기 성도들 엄청나게 금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병고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목사는 되게 능력 많다, 뭐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나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 선지자처럼 물질에 명예 세상 어떤 욕심에 타락했어도 애언을 할 그런 애언의 은사를 바로 걷어가시거나 이재롱 목사처럼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쓰시고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쓰시고 하나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은사를 안 걷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그대로 놔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애원하고 병고치고 무슨 능력이 있고 한데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다 옳다고 거기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여기 어떻게 되면 발람 선지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물질에 이게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눈이 멀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애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마 이런 애언자가 오늘 우리 있다가면 어떻게 이 목포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예요. 절대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왜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왜 애언을 하게 되고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처음에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해서 금방 이걸 다 은사나 능력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겠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뭐를 보라겠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고 참 선지자인지 그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변질된 하나님의 종인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에 뭐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그러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애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란 말은 거짓 애언자란 말인데 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막 능력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열매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무슨 사람이 애언한다더라, 뭐 이렇게
은사가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막 기도받으러 가고 뭘 쫓아가고 이런 걸 잘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언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말해요. 이거를 먼저 봐야 돼. 그 인격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그 수양관의 원장, 굉장히 어떤 인텔리라겠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뭐 잘난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은사를 받았어.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 살짝이 여러분 거기다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우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때?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죄종들인가? 자, 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굉장히 이런 지금 하나님의 영 임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변질된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란. 자,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 임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예, 민수기 24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사람이 어때? 눈이 멀었었어. 왜? 물질의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못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 말해. 이제 여기 솔직히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네요. 환상도 뭐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해요.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에 눈이 감아서 이제는 눈을 떴어, 영적인 눈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예, 나는 전에 눈을 감았었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 다시 내가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니 있으려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계속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려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한 그런 지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9절까지.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 보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네,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굉장한 지금 사자는 여러분 어떻게 모든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꿇어앉음이 그리고 누워있음이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민족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를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 이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저기 정민이 있는 정민 형제를 저주해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민은 저주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 여기다 저주를 내린다요. 축복하면은 정민이가 축복하지 않아도 축복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집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업장에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저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해.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한다?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저주하고 하나님을 갚으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죄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여기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뭔가?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한 자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 그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만약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사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더라고. 다 사명자가 된 사람들 거의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성품이 올바른 사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주의 종이 되려면 기본적인 인격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성이 가진.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인성과 그리고 이 지금 주의 종이 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평균 이상의 세상적으로라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그리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성이 제대로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은사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 애은한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사명자입니다.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 된다고 신학교를 가고 또 가서 지금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야, 기가 막힌 경우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경우.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그런다고 막 영혼 구령 열정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영혼 구원의 열정도 없었고 그런 막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도 없고 인성이나 그 다음에 실력이나 영성이나 이런 거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어디 가서? 아, 어떤 예언자가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당신 사명자예요, 당신 죄종이에요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목사 된다고 이런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을 해요. 하나님의 만약에 음성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잘못될 수 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무슨 기도에서 음성을 들었어도 100%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막 천사가 나타나서 이효세 목사 이렇게 아주 천사가 막 저한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니면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것을 쫓아서 행하면 안 돼요. 아, 천사가 나타나서 했어도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2주 전인가 그 설교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겠죠. 그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여러분 몰몬교라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죠. 거기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창시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새로운 계시를 줬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적은 것이 뭐냐면은 몰몬경이라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줬다고? 천사가 줬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을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에 대한 발락의 항의. 아니, 발람이 발람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려왔잖아요. 근데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네, 진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려고. 이게 그럼 한 번 해고 두 번 해고 안 되면 벌써 그만둬야 돼. 세 번이나 또 막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이나 발락이나 똑같은 그런 그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세 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들어 버려요. 저주하려는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버려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대의 곳으로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발락이 발람에게 뭐래?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안 믿는 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안 되구나. 이걸 지금 안 믿는 자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락의 항의에 대한 발람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 당신이 가득한 그 집에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 안 왔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14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아니,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지 또 뭐를 해요? 진짜 이, 그러니까 이 의도가 나쁜 사람들은, 불순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 자,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아까 거기 당신에게 백성의 당신의 백성에게 이 백성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제가 이제 거기 보면은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장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한 별이 그 예수님이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걸 봤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예, 새벽별. 근데 여기서 이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까이는 다윗 그리고 이제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먼 훗날 한 규가 홀이 왕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에돔과 세일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유산이 된다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도 멸망하게 된다고 가인의 족속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된다 이런 지금 예언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해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여기서 본문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하려는 악인의 그런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은 폐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자가 나시면 왕이 나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발락의 초청을 받고 와서 어떻게 돼요? 뭐를 하려고 했어요?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그럼 저주하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이 그를 존귀케 해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에게 하여튼 이런 엄청난 막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저주하려면 축복해버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락도 화가 나가지고 가라겠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계책을 이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 모압이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이 보통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원래는 모압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두 사위는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고 아내는 나오도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독주를 마시고 아버지의 정신을 잃었을 때 두 딸들이 아버지와 우리 종족이 끊어진다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타락하면은 그 자식들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을 저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회방꾼이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롯이 그 딸들이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겨. 근데 이들은 그 신을 그들도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 모든 거의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아주 음란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발락에게 그런 걸 가르쳐준 당신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인 데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라. 그 종교적인 행사에.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려버릴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야, 얼마나 이건 아주 악한 짓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돼요? 발람을 들여 저주하려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가르쳐준 그대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큰 행사를 벌인 거예요. 거의 막 그래가지고 뭐 술과 이런 것들을 막 뭐 이런 막 짐승을 잡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런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모압의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같이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그런 절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범한 죄. 민수기 25장 1절로 거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뭘 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의 여자들로 지금 이제 그게 축제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뭐예요? 절을 해요. 절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행을 하고 그 제사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해. 제사 음식도 먹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 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해.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근데 이게 범죄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어때?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가라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갔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를 했다고요? 행음하게.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시딤에서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미인계를 쓰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다 음행을 하게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 절하도록 한 것은 누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발람이 가르쳐줬다는 발람이. 와,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아시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 너희에게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뭐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 그런 거 그냥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야 이러면서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지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런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 발람과 같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또 행망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인 버가모 교회.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은 발람의 계책에 그걸 넘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간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무슨 축제를 하고 초대를 해서 안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 간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25장 거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계속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요? 2만 4천 명이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벌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은 더 많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25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 백성의 수령들 이런 어떤 데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백성의 수령들이 많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거기서 그들을 죽여서 이걸 제하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볼에게 가담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계속 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 엘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밑에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목매어 달아 죽이고 창으로 찔려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 고린도 10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을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그러면 우리가 제사 지내면 보통 사람들이 누가 와서 먹는다고 해요? 조상님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조상님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 뭐 마른 명태만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만 갖다 놓고 그냥 소 큰 거 황소 잡아가지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해야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자 불신자가 있죠. 자 신자는 죽으면은 육체는 어디로 가요? 다 네, 흙으로 가죠. 여기 불신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낙원으로 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부활해. 근데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가 있고 음부에 가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활할 때까지 이 신자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데 그때까지 절대 못 나오고 불신자도 음부에 가서 그 영혼이 못 나와. 여러분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거기서 그 제사 음식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와요? 귀신이 와. 귀신. 그럼 귀신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게. 이거는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라고 찍힌 그런 사람이 서울에 보면은 성낙 침례 교회라고 있어요. 성낙 성결 교회가 있고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귀신론 때문에 이단이라고 찍힌 사람인데 사람이 죽으면 120세가 못 돼가지고 죽으면요 사람의 영혼이 혼백이 떠돌아다닌대. 그리고 그것이 귀신이네. 어떻게 그 귀신이 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서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배고파서 왔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이 제사상을 안 차려오니까 배고파서 내가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사람이 죽어서 120세가 못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이 되고 그 혼백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들리고 막 이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신자는 낙원에 가서 그 영혼이 있고 불신자는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귀신은 뭐냐? 여러분 악령들이 악령 타락한 악령들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타락할 때 그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 악령 우두머리가 천사장이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졸개 천사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악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집 안에 들어가고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병주고 망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너 왜 들어왔어? 저도 귀신 많이 쫓아내면 너 왜 들어왔어? 여기 다 잘 아시죠? 제가 목포고등학교 앞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 그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가서 보니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옛날 저희 시골에 바로 뒷집에 사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다가 목포에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재혼을 하셔서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이롱 신자였나 봐. 아니 그분에게 뭐가 들어가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몇 명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래. 안 나가 그래.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고 호통을 치니까 뭐냐 막 울어요. 울어 막 엉엉 울어. 그러면서 나 억울해서 못 간다고 그런 거야. 뭐가 억울한데 막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뭐냐면 내가 돈 벌어놓고 고생해 놓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인연이 돌아가지고 호강한다고 막 그런 거야. 아유 진짜 여러분 옛날 있잖아요 본처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돌아서 호강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억울해서 못 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런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 본체에 그 혼백이 떠돌아다니다. 억울하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지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본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요? 음부. 믿었으면 낙원이에요. 못 와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흉내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 사람이 죽은 영혼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다 막 와가지고 귀신이 돼서 한다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이걸 모르면은 그런 거,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며. 우리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와서 거기 귀신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하게 되죠. 안 되겠어. 좀 졸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니까 눈이 다 딱 떠져가지고. 아니, 나는 신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졸리던 분들도 귀신 얘기만 하면 귀가 쫑긋하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네. 오늘은 또 제일 재밌을 때 이거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다음 시간을 기대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